조금 예. 박희진 씨가 조금 선택을 해주시죠. 아, 착하고 게다가 아유, 또 연기력까지 겸비한 우리 동한 씨의 네. 작품. 저한테 많이 맞았어요. 네. 어머, 되게 정말? 되게 많이 네. 맞았어요. 어, 금쪽 같은 맞아가지고. 동한 씨를? 네. 아니 근데 김원희 씨 손이 달아요. 어, 달아요? 네, 맞으면 무슨 말이에요? 이렇게 때리면 그 기분 나쁜 세기를 넘어서 약간 웃긴 세기가 오거든요. 맞잖아. 어, 이거 봐라. 약간 기분이 좋아지네요. 약간 오기 생기죠? 웃으면서. 어? 아주 참 막간스럽게 때리죠. 예. 자, 네. 소개를 좀 해주시죠. 우리 동아이 씨와 우리 원현이가 함께한 작품 보시죠. 소문 들었어. 너 7살 연하랑 산다며? 어, 그렇게 됐어. 신랑은? 어, 우리 신랑 지금 막 운동 마치고 샤워하러 들어갔어. 아유, 그렇구나. 아, 근데야, 7살 연하는 좀 심하지 않아? 무슨 남편이 아니라 야, 동생하고 사는 기분이겠다. 너희들은 몰라. 우리 그이 나이는 어려도 얼마나 의젓하고 남자다운데. 아우, 그래도 7살 연하면 솔직히 애다. 샤워하고 나온 사이에 더 이뻐졌네 우리. 어, 자기는 샤워하고 나서 근육량이 더 늘었어요. 널 왜 키웠다. 자기 내 친구들이에요. 인사해요. 아, 네. 처음 뵙겠어요. 처음 뵙겠습니다. 네. 김동완이라고 합니다. 아, 네. 아, 와! 아, 우리 친구 정준이에요. 반갑습니다. 어! 아, 진정해, 얘들아. 자기, 앉아요. 어. 이 자리 놔두고 어디 가니? 아니, 자기 친구들도 있는데. 그래서? 내려줘요. 우린 자석이야. 넌 N급, 난 S급. 잊었니? 아, 저기, 원희야. 우리 저 간만에 모였는데 맥주 한잔 하자. 아, 그래, 맥주 그래. 한잔? 어, 그래, 그래, 좋다, 좋다. 그래, 그래. 우리 애기 술 괜찮겠니? 조금은. 우리 이희가 나를 그렇게 애기 다루듯이 한다? 얘들아, 남들이 보면 우리 이희가 7살 연상인 줄 알겠지, 그치? 원희야, 넌 무슨 영화처럼 산다. 그렇게 보여? 어머, 자기야, 안주랑 맥주 좀 갖다 주면 안 될까요? 넌 손 없니? 네 손으로 직접 해. 뭐야? 알겠어요, 제가 갈게요. 너 손만 써. 나머지 내가. 어머! 어머야, 네 신랑도 저래? 약 먹었냐? 아니, 그 인간은 자다가도 내 발끝만 닿으면 이혼한다고 지랄이다. 아이씨, 너는 진짜 부럽다. 맥주! 자기 힘들었죠? 아니 무슨 소리야? 우리 애기 살 좀 쪄야겠다. 깃털처럼 가벼워. 아,
자기 이제 그만 좀 해요. 애들 있는 데서. 싫다. 넌 내 여자니까. 내 마음이다. 얘들아, 얘들아 미안해. 우리 이희가 애정 표현을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서. 자, 그러지 말고 우리 다들 건배하자. 아, 그래. 자, 동아 씨도 건배하세요. 자, 건배. 아, 시원하다. 이런 깜찍한 짐승. 저기 언니야, 나 목이 너무 타서 그런데 주스 한 잔만 더 줄래? 어? 어 그래? 아 뜨거! 앉아 있어라. 어머! 자기도 뭐 좀 먹어요. 포도 줄까? 포도? 아. 놓아줘요. 다른 거 줄까요? 네 입술. 자기 그만해요. 이러다가 친구들 가겠어요. 얘들아, 얘들아. 과일 먹고 천천히 놀다가. 그래. 좀 먹어. 언니 너도 먹어. 그래. 언니야! 안 돼! 괜찮니 우리 애기? 눈에 들었니? 다른 데도 무사한 거니? 다시 되는 거 없니? 가자. 어머머, 아우, 겨우 손가락 뺐는데 무슨 병원을 가요? 넌 네 게 아니야, 넌 내 거야.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야. 병원 가자. 언니, 언니 죽으면 안 돼. 언니, 아니, 언니 죽으면 안 돼. 아니, 언니 죽으면 안 돼. 내가 죽긴 왜 죽어요, 자기야? 언니 내가 괜찮을게. 언니 죽으면 안 돼. 언니야. 얘들아. 얘들아. 언니 치료를 너무 심한 거 같아. 잠깐만요, 언니. 나만 믿어. 야, 근육이 아깝다! 아유.
마지막에 이거 이거 앙탈 앙탈 용돈 달라고 떼쓰는 모습 압권이네요. 어 깜짝 놀랐네. 정말 남자다웠죠. 제가 또 공교롭게도 뭐 생일도 아닌데 이렇게 훌륭한 이런 동안 씨의 무릎에도 앉고 어. 미안하더라고요 사실. 네. 그리고 저를 안아갖고 막 돌아다니려고 너무 힘들었죠. 어, 가벼웠어요. 응? 네. 오 설마요. 참 괜찮아. 진짜 괜찮을 때 나오는 그 목소리. 우리도 안 나와. 네. 너무 괜찮은.